아, 넌 밤마다 억울해. 아, 나 힘들어 죽겠네 진짜. 귀찮아 죽겠네. 그냥 뭐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오는 거지. 너 밥 먹었냐? 먹고 왔지. 라면 먹을까? 어? 라면 먹을까? 아, 어머니가 밥 먹게. 형네, 형네 어머니가. 안녕하세요. 보부상의 찬솔아빠. 보부상의 엉클 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오늘 뭐 냉정하게 내가 오늘 형을 찾은 이유는 네. 뭐 인터넷을 보다가 뭐 이렇게 댓글 같은 걸 많이 봐요, 저는. 네, 네 봤는데 좀 충격적인 네. 그런 기사를 봤어요. 뭐요? 지금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봤는데 제가 알기로 공무원 연금은 세금을 네. 통해서 빠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공무원 연금이랑 국민연금. 그렇죠. 그렇죠. 근데 네. 국민연금은 사실상 뭐 어쨌든 국민들이 당연히 받는 세금 낸 세금으로 받는 연금이기 때문에 뭐 이해는 돼요. 네. 근데 이해는 되는데 공무원 연금을 보니까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 좀 국민연금에 비해서 엄청나게 거의 한 제가 얼추 보니까 세네 배 이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세네 배 넘어 비싼 거. 그래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과연 이게 뭔가 해서 이건 뭐 전화 통화보다는 뭐 이런 거는 또 빨리 해결하려면 또 그래서 이 오밤중에 우리 또 만능 박사, 우리 만능 석사 찬솔 아빠를 찾아온 이유입니다. 네, 뭐 이거는 근데 뭐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 연금에 비해서 네. 공무원 연금이 저는 뭐 두세 배는 돼도 상관이 없는데 네. 제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너무 격차가 너무 나 버리니까 이건 약간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 형이. 이거는 근데 주제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그냥 뭐 개인적인 거지 뭐 형이 네. 뭐 정답은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그래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 100% 정답은 아닐 건데요. 약간 그 좀 공무원 연금의 어떤 취지 정도는 이제 큰 틀은 조금 그래도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인간적으로 많이 봤더라고. 형이 한번 봐봐 기사를. 근데 그거는 또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언론 기사가 부풀리기 위해서 이제 고위 공무원 이런 거 다 합해갖고 이렇게 그러겠지, 하면 그러겠지.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아무튼 중요한 거는 공무원 연금이 국민 연금보다는 좀 많이 받을 거예요. 그치. 그거는 팩트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본다고? 네, 맞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 공무원 연금이 가지고 있는 취지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 공무원 연금이 그리고 그렇게 많이 받는 게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 그게?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오해가 이용이 또 갑자기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더니 또 아니죠. 정 반대 노선을 가네. 그러니까 나도 잘 정확히는 모르는데 저도 네. 모르는데 그래서 약간 뭔가 동조할 줄 알았는데 뭐 왜 그런 건데? 그 제가 아는 정보 선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무원 연금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국민 연금이 잘못됐죠. 그리고 국민 연금은 어떻게 보면 잘못됐다고 보긴 힘들고요. 사회 구조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공무원은요, 원래 전 세계 어디를 가든, 네. 딱 요 중간층입니다. 중간보다 오히려 약간 아래요. 그 소득 구조. 아, 소득 구조 계층상. 약간 중하위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무원을 해갖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죠? 아, 철밥통이잖아요. 아, 물론 뭐, 어떤 외제차 안 타고, 그냥 정말 그냥 뜨끈하게, 나는 그냥, 난 이거면 족하다. 그냥 난 소나타 하나면 족하고, 뭐 해외여행 뭐 그냥 한 5년에 한번 조금 열심히 벌어서 그걸로 간다. 근데 대한민국 남자들이 그런 사람 있나요? 없죠. 없죠. 그 어떤 요즘 특히나 또 이렇게 사회 인식 뭐 구조상 시민 의식이 이렇게 올라갔는데 선진국 문화를 그렇게 또 동경하고 하는 분들이 그 삶이 과연 마음에 들까? 그렇지 않아요. 자, 공무원은 항상 중하위 계층입니다.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수준. 그냥 굶진 않아. 그냥 베이직. 그냥 베이직. 아주 기본 중에 기본. 그냥 먹고 사는 정도. 자, 근데 이거는 좀 예전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원래요. 아무튼 이 공무원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원래 IMF 이전에 우리 그냥 일반 서민들 있죠. 나 같은 사람들. 네. 엉클 재성 같은 사람들. 네. 우리 같이 그냥 이제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사람들이요. 원래 공무원보다 더 위에 있었습니다. 여기. 그 사람들이 중산층이야. 공무원이 중산층이 아니고.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치.
공무원은 언제나 예나 지금이나 중하층입니다. 근데 이 중상층에 있어야 되는 우리 계층이 IMF를 겪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뭐 예를 들면 뭐 명예퇴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과정이고요. 자, 그래서 역시네 이 사람 참 잘 찾아. 설명 잘해요. 예. 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공무원 편드는 게 아니고요. 저는 공무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는 큰 돈을 벌고 싶습니다.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 아무튼 공무원은 그냥 여기 항상 있었을 뿐이야. 근데 원래 여기 있던 사람들이 IMF라는 그런 어떤 한국 사회의 큰 그 변화의 물결을 겪는 과정에서 이쪽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공무원 이 연금이 왜 문제가 없다고 나는 말을 하는 거냐면, 자 봐봐, 원래 중하위층에 있던 계층을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보존을 해주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국민 대다수가 여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 세금을 가지고 여러 군데를 이제 활용을 하고 또 동시에 더불어서 이 국가를 위해서 국가하고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하고 굉장히 박봉이야. 그렇지, 그건 뭐 맞지. 공무원 초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저는 한 2,200? 뭐 2,400? 뭐 아무튼 그 정도 할 텐데 뭐 수당 이거저거 뭐 하고 다 하고 해봐야 그냥 이제 중소기업 겨우 딱 그 대졸자 고 해주는데 그게 행복한 게 아니야. 그쵸. 그럼 딱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 너무 박봉이 힘들게 사니까 그걸 세금으로 보조를 해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떤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부정부패 같은 거 하거든. 그치. 옛날에 그 우리 뭐야 그 영화 최민식 나오는 거 뭐였지? 뭐 선생 김봉주도 있고 그 뭐 그 5만 가지 뭐 실제 그런 사례들이 많았고요. 이제 천지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이라도 그렇게 노후에 밀어주는 겁니다 원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오해들이 생기느냐? 아니 나도 국민연금 받아야 되는데 나는 왜 예를 들면 나는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저 사람은 왜 200만 원 받아 이런다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냐면 IMF 이후에 사회구조가 뒤바뀌면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정년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네. 옛날에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우리 아버지 친구분들 다 뭐 예를 들면 금융권 뭐 이런 데 다니시는 분들이요. 다 정년했습니다. 그렇죠. 정년 안 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아버지 세대한테 여쭤보세요. 다 정년이 있었어. 그래서 평생 직장이었다고. 예를 들면 삼성 한번 들어가면 삼성을 위해서 평생 몸 바쳐 일하고 뭐 그 뭐 복지 혜택 다 받을 거 받고 정년 퇴직할 때 막 사람들이 막 그치. 부장님 뭐 한 이게 원래 한국 사회 문화였어. 근데 IMF부터 그게 무너지면서 그게 사라진 거야. 정년이 사라져서 자 그래서 공무원들은 그걸 받는 게 맞아요. 왠 줄 알아? 그만큼 부어 돈을. 얘네들은 그 흔히 말하는 그 정년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있는 지금 이제 요 위치에 떨어져 버린 우리나라의 대다수의 시민들의 삶은 뭐 뭐라 그래. 근속 연수 끽해봐야 7년 8년이 맥시멈 수준인데 7년 8년 연금 붓다가 잘리고 뭐 다른 데 어디 비정규직 전전하고 이러던 사람하고 그냥 20, 30년 그냥 때려 그냥 20, 30년 쭉 때려 부은 사람하고 받는 게 당연히 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또 플러스로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어요. 그거 알아요? 아 없어요? 퇴직금을 나눠가지고 여기 연금에 이렇게 일할로 넣어놨어. 아 그러면 제가 아주 나쁜 놈 됐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면 아 확실히 이건 팩트인가요? 퇴직금이 없나요? 없어요. 아 그럼 내가, 많이 받아야죠. 어, 맞나? 나 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기로는 없어. 그거를 요거는 제가 기사 뭐 이런 거 좀 검색해보고 자막으로 처리해드릴게요. 퇴직금이 없어요. 그럼 응당 받아 예를, 마땅합니다. 예를 들면 봐봐, 내가 삼성 부장으로 62세 정년하고 뭐 예를 들면 은퇴한다 이거야. 그럼 삼성에서부터 일단 퇴직금을 한 몇억 받습니다. 그렇지. 억대 나오지. 몇억 받고 그다음에 그 또 그런 대기업들은 뭐 예를 들면 뭐 그 기업 무슨 뭐 연금 이런 것도 운영하기 때문에 뭐 직장 연금도 또 받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부었던 것도 받고 국민연금 또 받고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아, 많이 받네. 공무원하고 레벨이 달라요. 받는 것 자체가. 근데 지금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대기업 부장님들, 중견기업 부장님들 중소기업 부장님들이 정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혜택을 아무것도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엉클 재산할 때 맨날 가끔 이런 얘기 술 먹다가 하면 맨날 그랬죠. 대기업에서 돈 절대 많이 주는 거 아니라고 다 사기라고. 그쵸. 왠지 아세요 여러분? 대기업 복지 여러분 그 채용 공고 가서 보세요. 어마어마해. 뭐 학자금 지원해주고 뭐 해주고 뭐 해주고 다 해줘. 근데 그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 회사를 다니는 게 5%가 안 된다고 내가 어디서 신문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야. 뭔 얘기인지 알아? 대한민국당에서 공무원 외에는 그런 거를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밀려왔기 때문에 세금을 똑같이 어차피 국민연금도 세금으로 지원을 해요. 여기 공무원연금도 지원을 해주고 근데 공무원연금을 더 많이 지원을 해주는 취지는 과거부터 이제 박봉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노후라도 정부에서 이제 보장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이 국민연금으로 주던 것보다 공무원연금으로 지원을 하는 게 좀 더 많았을 뿐입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야. 근데 이게 지금 잘못됐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여기에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여기로 내려오니까. 그렇지. 내려다 보던 직업을 이제 올려다 보니까. 그렇죠. 부하가 이제 치미는 거. 부하가 치미는 부분도 있고 뭐 근데 그게 단순 부하가 치민다고 보기는 힘들고 실제로 사회 구조가 그렇게 역전 현상이니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치. 실제로 이제는 공무원 계층이 여기로 올라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예를 들면 우리도 여기 있잖아 지금. 그렇지. 우리도 여기 있다고. 나도 공무원이 부러워. 나도 그 기사 보는데 아 뭐야 이렇게. 당연하지. 그래서 내가 지금 달려온 거 아니야. 얼마나 따뜻해. 어? 그렇지. 나도 이렇게 따뜻하게 살고 싶은데 어차피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열심히 이제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네, 하는 거고.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여기 있는 분들이 내가 지금 힘들고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샘 날 수밖에 없어. 그치. 이걸 근데 자꾸 너네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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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어당기면 전 국민의 하향 평준화를 요구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공무원들이 여기 내려오게 요구할 게 아니고요. 공무원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냥 중하층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에 있다가 여기에 떨어진 겁니다. 우리를 여기로 다시 올려달라고 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사회적인 구조가 이제 좀 바뀌는 거지 정책적으로. 그렇죠. 바뀌어야지.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예전처럼 여기에 올라가서 공무원 같은 거 부러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려면 일단 정년이 제일 먼저 보장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적으로 좀 이렇게 결국에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건가? 사람한테 차원에? 투자를 해야죠 기업들이. 그 우리 뭐 뉴스에서 맨날 보지 않습니까? 무슨 뭐 사내 유보금이 뭐 몇 조가 있느니 뭐. 그렇죠 그렇죠. 그 다. 그 기업들 잘못이고요. 기업이 돈 푸는 수밖에 없어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근데 난 이런 방송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뭐 여러분들이 보다가 저건 아니지 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가 팩트를 가지고 얘기한다기보단 개인적인 그냥 아니 팩트예요. 팩트 맞는데. 근데 일단은 저희가 모르는 그런 걸 수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견해라는 거. 그래서 그냥 혹시 아니다 틀리거나 그러더라도 그냥 댓글 주시면 우리가 배워가는 거지. 아 그렇죠. 근데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찬솔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견해를 물으러 온 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바뀌어야 된다, 강력하게 요구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저는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요구합니다. 왜냐면, 공무원이 좀 이렇게 잘 살 때, 그렇죠. 일반 서민도 같이 올라오면, 그렇죠. 전체적으로 선순환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공무원연금 그대로 더 세팅해주면서 더 좀 좋죠. 근데 국민연금도 같이 덩달아 따라 올라가는 게, 그렇죠. 제일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이 덩달아 따라 올라간다는 표현보다는요, 제일 정확한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빨리 자르고 기계처럼 써먹고 그냥 부려먹다가 버리는 그런 세태만 사라지면요. 지금 현재도 조금 괜찮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다니는 분들은 공무원보다 나아요. 그쵸. 그분들이 지금 이 공무원을 부러워하는 이유는요. 한 7, 8년, 길어봐야 15년 이러다가 잘려버리니까 이게 부러운 거지. 그치. 그 사람들이 어떤 정말 그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하고 이런 것들이 보장만 받는다면 공무원 부러울 리가 없습니다. 돈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린다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쨌든 사회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이상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노후개혁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 공무원 연금에 대한 어떤 개혁. 개혁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미 사회가 이렇게 구조가 잡혀버렸어요. 안타깝지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또 아닙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다 겪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거를 이제 조금 더 좋게 개선을 해 나가면서 또 동시에 이제는 공무원들도 인정해야 돼요. 과거에 여기 중하층 계층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중상층 계층이 된 게 맞습니다. 또 사실. 그렇다면 예전에는 본인들이 중하층에 있었기 때문에 국민 세금에서 좀 일정 부분을 많이 보존을 받는 게 이게 맞는 거였어요. 잘못된 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당신들보다 이 대다수의 국민이 오히려 이 밑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분들 세금을 가지고 여기 공무원연금에
이렇게 과도하게 자꾸 이거를 지원을 해주는 거는요. 나보다 못 사는 사람들의 세금을 가져다가 내가 챙겨 먹는 그 개념밖에 안 돼. 그렇죠. 원래 이 세금이라는 게 공적 자금이라는 게 돈 잘 버는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의 돈을 가지고 좀 하위계층을 도와주는 개념이거든요. 그쵸. 공무원 연금을 그렇게 지원해줬던 이유가 그거고요. 근데 이제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아 이제는 공무원들도 공무원 개혁을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해서 그 돈들이 더 좀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많이 퍼져야 되지 않을까. 네, 아,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천수열 아버지가 두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셔서 네. 뭐 참 저는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또 아, 그래? 이런 거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근데 그 나는 이걸 원래 안 하는데. 네, 근데 이런 거 하면 재밌거든요. 아예 잘 풀어요. 되게 명화가 잘 풀어서. 아, 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 오해가 아니라 그냥 서민 어떻게 생각하는가. 아, 여러분 아무튼 뭐 제가 뭐 이렇게 잘난 사람 아니고요. 그냥 동네 형인데. 네, 동네 형. 그러니까 동네 형은 어떻게 생각하나. 어, 네. 부담되는데 이거. 어, 뭐 부담돼도 뭐 일단 이거 겪어내야지 이겨내야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 찬솔 아빠의 소시민의 생각 많이 채워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프로 제목은 보부상의 실검산책. 그렇죠. 그래서 약간 첫 방송인데 아 제가 좀 낚인 것 같습니다. 네. 난 이거 이런 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위험 수위가 있는. 아니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있어요. 뭐 아. 이번에 뭐 문재인 정권 과연 순항 이렇게 잘 순항하고 있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뭐 마이크로닷이나 도끼 부모님. 아 이거는 과연 어떻게 생각? 도끼는 내가 할 말 많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야 이거 가자. 이런 도끼 가자. 도끼로 일단 하겠습니다. 약간 그래요. 정치적으로는 약간 무서울 그래. 수 있기 때문에 도끼 가자. 도끼. 다음 이 시간에는요 도끼. 아 제가 한번. 아 근데 난 이것도 우리 아들 팬들이 우리 채널 많이 보고 있어갖고 제가 센 발언은 삼가하고요. 아무튼 도끼는요 나쁜 사람.